네, 이번 시간에 이제 간의 분절 해부학이죠. 리버 세그멘트 아나토미를 CT에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이제 굉장히 궁금하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외과학에서나 특히, 그쵸? 또 마찬가지예요. 뇌과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먹었으면, 그쵸? 만약에 종양이 뭐 어느 쪽에 붙었다. 그러면 절제를 이 정도를 해야겠군. 과연 이 남은 간에서 이 정도 잘라내도 될까? 그쵸?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다는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정도는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간의 분절학. 이거는 꾸이노드 기준으로 이제 비스무스라는 사람이 그쵸? 이렇게 8개의 분절로 기능에 따라 나눈 거죠. 자, 제가 쭉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글은 여러분이 알아서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게 지금 IVC라고 하는 거죠. 인페리어 베나 카바가 쭉 주행을 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별도로 스플레닉 쪽, 그쵸? 비장 쪽에서 오는 베인도 있고, 그리고 메젠테릭 쪽에서 오는 베인도 있겠죠. 걔네들이 합류되면서 이렇게 포탈 베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탈은요, 보시면 이렇게 라이트 쪽. 라이트 쪽 포탈 베인과 레프트 쪽 포탈 베인이 주행을 합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IVC에서 나뉘는 것좀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라이트 헤파틱. 그리고 이거는 미들 헤파틱. 그쵸? 미들 헤파틱 여기 있죠. 그리고 미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레프트 헤파틱.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포탈은 총두 군데로 나뉘고, 이제 IVC에서 나온 애들은 간정맥이 세 가지로 지금 나뉜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보시면 우리는 이 라이트 헤파틱, 그리고 미들 헤파틱을 쓸 겁니다. 레프트 헤파틱은요, 이렇게 나누는데 굳이 직접적으로 쓴다기보다는 팔시폼 리가먼트 있죠? 이제 이게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팔시폼 리가먼트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요세 가지의 기준으로 나뉜다. 어떻게 나누느냐면요. 먼저 수평선은요. 이렇게 수평적으로 나누는 기준은 바로 포탈 베인을 통해서 나눕니다. 포탈 베인을 통해서 라이트, 레프트가 가면서 쫙 반을 쪼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을 쪼갰습니다. 위아래를 뭘로 나눈다? 포탈 베인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세로로 3등분을 해주죠. 이렇게 세번 자르면 총 8개가 나오죠. 그래서 S1에서 S8까지 생기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쵸. 하나가, 그러니까 센터부터 말하자면, 제일 중앙에 있는 게 미들 헤파틱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라이트 헤파틱, 그리고 이거는 팔시폼 리가먼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총 8가지로 그쵸. 구획이 나뉘게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기준도 다 중요합니다. 자,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요. 자, 보시면 1번이 여기 있죠. 1번이 여기 있고, 2번이 여기 있고, 3번이 여기 있고, 4번이 이렇게 있죠. 자, 보시면 이렇게 연결하면 그쵸, 뭔가 방향성이 획득됩니다. 그다음 5번, 6번 또 이렇게 되죠. 아이고, 뭔가 원이 그려집니다. 7번, 8번. 그쵸,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요런 식으로 시계 방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서로 간에 어떤 구조적 관계를 헷갈릴 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그쵸?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자, 이게 1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1, 2, 3, 4가 간의 좌엽이죠. 레프트 럽이고 우엽은 이제 5, 6, 7, 8입니다. 이렇게. 좌엽은요,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제 2, 3번을 묶어서 가장 가쪽에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레터럴 쪽에 있다고 하고, 이거를 상대적으로 안쪽에 있다고 메디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터럴이라고 하면 2번, 3번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레프트 기준입니다. 레프트 레터럴 세그먼트들은 2, 3번이고요. 레프트 럽 쪽에, 그리고 미디얼, 저 메디얼에 있는 세그먼트들은 1번과 4번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특이하게 이제 1번은 꼬리엽이라고 따로 불러주죠. 꼬리같이. 그쵸? 되게 미미하게 생겼죠? 꼬리엽. 자, 그리고
5번, 6번, 7번, 8번도 이런 식으로 하느냐? 아닙니다. 이거는 자, 5번, 8번은요, 살짝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두 개는요, 미디얼이라고 안 하고, 안테리얼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쵸. 나머지 이제 7번이랑 6번, 7번은요, 이두 개를 묶어서, 포스테리얼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쵸.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라이트 쪽은 앞, 뒤로 나누고요. 레프트 쪽은, 그쵸, 안쪽, 가쪽으로 나눈다. 이것도 이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기본적인 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CT를 한번 볼게요. 자, CT에서 보시면 지금 이게 그쵸, IVC입니다. 자, 똑똑하신 분들은 분명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IVC인지 포탈 베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게 정상이에요. 자,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단면만 보지 않아요. 그쵸? 우리가 CT라든지 MRI 같은 거는 연속적으로 찍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몇백 장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마우스 스크롤 하면서 위아래에서부터 연결관계를 쭉 우리가 연속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쵸? 자, 포탈 베인을 우리가 만약에 위에서부터 봤다. 그러면 이거랑 이거 중에 뭐가 먼저 나올까요? 당연히 IVC부터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당연히 레벨을 생각했을 때도 이건 당연히 IVC가 나올 수 있는 레벨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조금만 더 그쵸, 이미지를 레벨을 낮추다 보면은 그쵸, 여기서부터 이제 포탈 베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계속 있던 내려가던 애가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부턴가 포탈 베인이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또 다른 그쵸, 어떤 이제 혈관이 보였다, 그게 포탈 베인이고요. 그거를 이제 계속 따라가다 보면 여기서 막저 튀어나온 애들이 막 있고요. 다음 여기서 나오는 애들이 막 있습니다. 그건 이제 따라가 보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게 그 IVC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 보시면 이렇게 그쵸?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게 관찰이 됩니다. 그쵸?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지가 되고 있는 게 관찰이 됩니다. 이게 바로 라이트 헤파틱, 미들 헤파틱이죠. 자, 미들 헤파틱이 어떤 구조라고 했죠?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지금 이게 CT상이기 때문에 여기가 뒤쪽이고 이게 앞쪽이거든요. 이게 지금 척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웠을 때 이게 지금 뒤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따라서 이게 이제 지금 IVC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왼쪽과 오른쪽 그쪽 간의 옆을 나눌 수가 있는 거고, 라이트를 통해서 안테리얼과 포스테리얼이 나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쵸? 이게 지금 5번, 8번이 되겠죠. 5번, 8번 쪽이 여기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6번, 7번 쪽이 여기가 되겠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는 거 아시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끊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